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아클람에서 나온 페달보드 세트예요. 페달보드랑 케이스랑 벨크로까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오, 얘가 페달보드인 것 같아요. 오, 짠! 와, 되게 가볍고요. 얘는요, 뭔가 가볍고 내구성이 좀 뛰어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페달보드이고요. 연주자들이 여기에 페달을 올렸을 때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페달보드랑 동일하게 벨크로나 아니면 듀얼럭을 사용해서 이펙트 페달을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별도 구매가 가능한 패스트 패스너와 스탠다드 패스너를 사용해서 접착제 없이도 이제 이펙터 페달을 고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밑에 다리,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네, 이 다리를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각도를 기울이게끔 각도 조절도 가능할 수 있게 다리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방 케이스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짠! 가방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페달 보드 크기에 맞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도 여기에 딱 케이스에 주머니도 있어서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나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어깨끈도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에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벨크로. 오! 벨크로 찍찍이 이렇게 충분하게 여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크로 페달보드 세트입니다. 네, 여기 뒤에 보시면요, 이 육각렌치를 사용해가지고 얘를 띄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고정할 때 벨크로랑 같이 이렇게 타이 조절해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얘는 육각렌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우선 벨크로랑 그리고 케이스랑 페달보드까지 세트,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울기 조절 다리까지 있는 알캄 기타 세트 한번 넣어볼까요? 빼는 김에. 얘는 지금 가격대가 269,000원으로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짠! 네, 이 정도 크기의 페달보드입니다. 뭔가 이 자체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페달을 담았을 때 그렇게 무게감은 많이 그렇게 더 높아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가볍게 되어 있고요. 페달보드 케이스도 좀 경량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기에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선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캄 기타 페달보드 세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